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라식 수술 같은 경우는 재교정하는 방법이 기존에 있던 라식 플랩을 다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새로운 플랩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라식을 했던 눈에 그냥 라섹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가장 효과도 좋은 걸로 되어 있고 안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라섹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라섹은 라식은 할 수는 없고요. 재교정할 때는 반드시 라섹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반은 맞는 얘기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어떤 수술이 더 위에 있는 수술은 아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뚜껑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차이인데, 이제 뚜껑은 한번 만들어지면 이 뚜껑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충격이 가거나 했을 때 이 뚜껑이 이제 들리거나 심지어는 날아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대로 진짜 디제스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외상에 노출이 많은 뭐 소방관이나 군인 같은 경우는 라식보다는 라섹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상대적으로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이 라섹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하는 라식 수술은 레이저로 이 플랩을 만들기 때문에 뚜껑 자체가 거의 표가 나지 않아요, 수술 후에도. 그래서 요즘은 운동선 수술도 라식 수술을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라식라섹 수술은 눈을 좋아지게 하는 수술이 아니라 안경을 벗을 수 있게 도와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눈에 다른 안과 질환이 있을 때는 안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녹내장 같은 경우도 심한 녹내장이 아니라 아주 초기 녹내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안경 벗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수술할 수 있어요. 다만 라식 같은 경우는 이 플랩 만드는 과정에서 일정 시간 동안 안압이 좀 상승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좀 피하는 방향으로 해서 라섹 쪽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난시가 많은 경우에는 시력 교정에 좀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시가 많으면 일단은 다시 난시가 재발될 확률도 상대적으로 좀 높고요. 우리 레이저 수술이라는 게 눈 위쪽에서 망치질을 똥땅똥땅똥땅 해서 이제 각막을 평평하게 만드는 수술 같은 건데, 이 솥뚜껑처럼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규칙적인 모양을 가진 부분에서 망치질을 하는 거랑 한쪽으로 확 찌그러져 있는 솥뚜껑을 이렇게 망치질을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이쁘게 망치질이 되겠어요? 당연히 각막 모양이 평평하고 난시가 없는 규칙적인 눈에서 훨씬 더 수술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요즘 하는 기계들은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다 보정을 하기 때문에 수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이 부분도 녹내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안과적 질환이 있는데 수술을 그렇게 권장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근시가 심한 사람들, 눈이 많이 나쁜 사람들이 눈에 질환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망막질환 같은 경우는 황반부에 큰 질환이 없으면 수술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의사들 간에도 약간 저처럼 보수적인 의사들은 조금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차피 안경 벗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수술 전에 검사를 자세하게 해서 눈에 질환이 있나 일단 살펴보고, 이 질환이 수술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생길 만한 질환은 당연히 수술하면 안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환자랑 의사랑 충분히 대화를 나눈 뒤에 수술 후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우리가 이제 좀 감수해야 되는 위험도에 비해서 충분히 있다고 하면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식라섹 궁금증 다 풀리셨죠? 네, 다음 시간에는 안구건조증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